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이가니 유입니다. 아, 정말 제 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연한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하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바로 여기 보시면 제가 오늘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유익관을 이겨라. 오늘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네 번째 구소광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 여의도에 과연 어떤 분들이 계실지, 여의도에도 숨은 구소광이 있을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평일인데 사람이 이렇게 많아? 아, 이렇게 취업 못한 분들이 많나? 연차. 아, 연차. 아니, 나도 돗자리 피고 라면 먹으면 안 돼? 희쿵이들, 라면 먹고 갈래? 나 라면 먹고 갈래? 라면 먹고 갈래? 외롭다. 떨어지는 낙엽들이 왜 내 머리숱 같니? 오타니 쇼헤이 누구야? 아니, 일로 와봐요, 다 다섯 명. 오타니 쇼헤이 전 다음에. 누가? 오타니 쇼헤이 일본 선수인데 지금 왜 좋아해? 어디 학교 누구예요? 이름 뭐예요? 중학교 최상희. 장난치지 마, 이씨. 아이씨. 어디 이게 중학생이야, 이씨. 중학교 몇 학년? 3학년. 다 중학교 3학년? 네. 한강의 매력이 뭐예요? 내가 번호 딸 수 있습니다. 아이씨, 중학생이 너, 이씨. 엄마가 보면 어떡하려 그래. 저 오늘 인스타 땄어요. 아, 인스타? 나 무서워, MG들. 아, 이게 중학교, 요즘 중학생들 무섭잖아. 혹시 유희관을 이겨라 알아요? 구소광 측정하는 거? 아니, 135 못 던져. 아니, 근데 빠르게 던지면은 제가 친필 사인물이랑 인증서. 만약에 130이 나온다. 20만 원 현금을 바로 그 자리에서 드리거든요. 20만 원이요? 네, 왜요? 적어요? 많은데? 많아요? 중학생들한테 20만 원 많은 돈인가? 아, 큰 돈이죠. 그거를 제가 상품으로 드리니까 여기서 앉아있다가 저기 와가지고 한번 참여해줘요. 하나, 둘, 셋. 뭐야? 뭐예요? 네? 빵빵이요? 어, 나 빵빵인데? 요즘 나 빵빵이로 활동하고 있는데? 중학생이에요? 네, 걔네랑 같은 반이에요. 같은 반이에요? 왜 같이 안 놀아요? 못생겨가지고. 약간 봤는데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 재밌게 놀아요? 반가워요? 뭐예요? 현장 체험. 어, 어디 학교인데? 인천. 고등학교 몇 학년? 아, 1학년. 어때요, 고등학교 생활? 별로예요. 생각보다 별로네요. 왜 별로야? 남녀 합반이 아니에요. 아까 내가 중학생을 만나고 왔는데 오늘 번호 따서 좋다고 그 얘기. 어때, 고등학생이 봤을 때 그 중학생이 그런 말은 어때요? 가오라고 생각합니다. 가오, 중학생들의. 네. 야구 좋아해요 혹시? 네. 어디? SS. 아, 인천이라. 네. 아, 그럼 혹시 저는 누군지 알아요? 유희관. 유희관 보면서 왜 이렇게 느리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없어요? 많아요. 일로 와봐, 씨. 자, 이따 와가지고 한번 측정해 봐요. 자, 본인이 몇 킬로 나오나. 유희관 이 구독 좀 한번 해줘요. 네. 알겠죠? 공부 열심히 하고. 네. 네, 화이팅. 대학생이에요? 고등학교도 과가 있나? 네. 무슨 과예요? 프랑스어. 아, 봉주? 그럼 혹시 야구 좋아해요? 네, 예전에 좀. 어디 좋아해요? 선수 좋아하는데. 누구, 어떤 선수? 오타니 쇼헤이. 난다요? 오타니는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좋아하니까. 혹시 유튜브 봐요? 아, 네. 많이 봐요. 좀 어떤 걸 보는지 알아야겠다. 이강. 아, 이강이 전화 한번 해볼까? 우와! 네? 번호 알아요? 아니, 알려달라고. 나 전화해볼게. 저 유튜브로 해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유이간 희유라고 너무 많이 봐가지고 끊겨요. 동시 접속자가 많아가지고. 실버 버튼 받으셨겠네요. 실버 버튼에 집에 있어요. 아, 그거 별거 아니에요. 사랑해주세요는 뭐예요? MMO 하다고요? 왜, 그건 저 MMO예요? 그건 저 그 단어 MMO? 유이간 희유? MMO. 진짜 애매하다 오늘. 진짜 지금까지 구소광 최고 스피드가 몇이지? 남자 127, 여자 70. 다 중앙대잖아. 그래. 조미 봤어. 조미 봤어. 맞아. 디스코 팡팡. 놀래. 아, 중학생들 야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다. 유명해요? 어? 엄청 유명해요. 뭐가? 구동 안 했어? 저 안 했죠. 기빨려. 단체로 사진 한번 찍자. 야, 분위기가 지금 담임 선생님 같은데, 나? 유이간이 하며 화이팅 한번 해줘. 유이간이! 가만있어! 내가 유이간이 하며 화이팅 하라고. 갔어? 유이간이! 안녕! 사인? 아니요, 이거 그냥. 잘 그렸다.
오, 나. 오. 오, 그림에 소질 있나 봐. 꿈이 뭐예요? 화가요? 웹툰 작가. 어, 고마워. 잘 간직할게요. 어, 감사합니다. 화이팅! 공부 열심히 해요. 어, 잘 그렸다. 어떻게 그 바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내가 KBO의 많은 강타자들을 상대했지만 중고등학생들한테 트라우마가 있다는 걸 몰랐네. 아, 이렇게 또 날씨 좋은 날 또 이제 한강에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또 많은 시민분들 만나왔는데, 아, 이제 구소강! 여의도 한강공원에 과연 숨어있는 구소강이 누군지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번호 1번! 어디서 오신 누군지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전 한국고등학교에서 온 유한성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남자 최고 구속이 중앙대학교 편에 121km였어요. 그 정도는 넘어야죠. 최대한 노력해볼게요. 89. 어, 90. 어, 그래, 나쁘지 않아. 그래서 최소한 100km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 아, 아, 어때요? 던져보니까. 생각보다 안 나오네. 세공이 얼마나 빨랐는지 알 수 있죠. 네. 앞으로 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추천해줄 만한 사람 있어요? 던져볼 사람? 예령이! 예령이! 여기 오시고. 네. 평소에 야구공 던져본 적 있어요? 있죠. 어, 어떻게, 어디서? 학교 수행평가. 아, 학교 수행평가. 어, 어땠어요? 잘 던졌어요? 네, A 받았죠. 아, 지금까지 여자 최고가 중앙대학교에서 여학생이 72km를. 만약에 여성분인데 구속이 80km가 나왔다. 여기서 현금 20만 원을. 그냥! 바로! 그러면 친구들이 예령이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예령이! 79! 79? 20만 원 아닌가? 20만 원 아닌가? 80. 지금 여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어, 일단. 네. 임 빼고. 75. 아, 75. 그렇지만 유희관을 이겨라 구소강 여자 최고 구속에 등극했습니다. 여자 1위 최예령! 아, 축하합니다. 아니, 오늘 던져보니까 어때요? 만족해요, 기록에? 아니요.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자 최고 기록으로. 아, 이제 팔 나으면 또 올게요. 지금 팔 아픈데도 그 정도예요? 네. 오, 우리 소감 한마디 해주시고. 아, 일단 이럴 거면 모자이크 처리해드릴까요? 꼭 예쁜 애들이 이런다. 그치? 일단 감사합니다. 현금을 못 받아서 좀 아쉽긴 한데. 아쉽고. 좀비버스 화이팅, 유희가 화이팅. 아, 좀비버스를 봤구나. 네. 또 제가 디스코팡팡 엄청 잘 타거든요. 오늘 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친구 던지는 거 보니까 어때요? 너무 못 던지는 것 같아요. 아, 어디 가서 친구라고도 하지 마시고. 본인은 더 잘 던질 수 있어요? 네. 아, 야구 선수야? 아니, 선수는 아니고. 어, 그냥 취미로. 기대가 커요, 지금 기대가 커. 오! 잘 던져요, 지금 잘 던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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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점 나오고 있어요, 점점 나오고 있어. 제일 잘 던지고 있어요, 지금. 어? 오! 106! 어때요, 던져보니까? 아, 너무 떨려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유희관 공 느리다고 하시면 안 돼요. 던져보니까 빠르죠, 제 공. 그래도 지금까지 제일 잘 던져서 제가 친필 사인본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좋은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두 친구 던진 거 보니까 어때요? 아니, 저보다 못 던진 것 같긴 해요. 어, 자신감이 일단 좋고. 어디 누군지 자기소개. 경기도 부천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김진호라고 합니다. 앞에 두 선수보다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요? 슬리퍼 신고 던질 수 있어요? 아, 네. 어, 오케이. 78. 80은 넘어야겠는데? 80. 어때요, 던져보니까? 생각보다 좀 어렵네요. 평소에 야구공 던져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지금. 어, 몇 킬로 나올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20만 원 따고 싶어요. 백수니까? 네, 백수니까. 알바, 아, 알바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여성부 최고 구속이 79km였어요. 아. 57. 이게 57이에요? 네. 생각보다 안 나왔어요? 아니, 빨리 나와서 놀란 거예요? 너무 어렵네요. 아니, 지금? 뭐 이렇게 하던데. 61. 어떠세요?
편집해주세요. 편집. 던져보니까 어때요? 아니, 너무 어려운데요? 혹시 누가 넘겨요? 아까 79가 나왔어요, 여성분이. 진짜요? 진짜 그 전에는 72였고 취업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시고요. 응원할게요. 건단중 1학... 아, 건단중이 아니죠? 건단 고등학교 1학년 민초현입니다. 아까 보니까 응원 엄청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아, 이게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재밌어 보여서예요? 현금 20만 원에 눈이 멀었어요? 재밌어 보여서죠, 아, 당연히. 62. 62밖에 안 되네. 오늘 아침에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건 아니고요. 너무 떨려서 그래요. 아, 떨려서. 어, 어쩜 좋아. 아, 너무 떨지 마세요, 하나님. 65. 아, 이게 왜 65예요? 친구들도 기대가 없어. 66. 이 표정 거의 시험 보고 자기 시험지 본 표정 아니야? 어때요, 던져보니까? 체육 시간에 활용했던 거 안 해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아, 제일 형 학생이 검당고등학교 거의 박찬호라고 보면 돼요, 이제. 이현이 화이팅! 아, 평소에 야구를 좋아하세요? 즐겨, 아, 어디 좋아하세요? 도토산. 아니, 아니요. 거짓말 치시면 안 돼요. 기아. 아, 기아 좋아하시고. 100이면 뭔가 아쉬워. 뭔가 더 나올 것 같아. 네, 힘 빼고 던질 때만. 오케이. 100. 어때요, 던져볼까? 쉽지 않은 것 같아. 아, 쉽지 않아. 그래도 100kg가 나오셔서 심필 사인볼을 선물로 드릴게요. 유인간 이유? 화이팅! 저는 건담 고등학교 1학년 임예담이라고 합니다. 아, 예담, 최예담. 아, 임예담 씨. 아, 아. 임예담. 예담? 네. 임예담 학생. 임예담. 57. 57. 임예담. 어, 선생님. 아니, 누가 둘 다 있어. 아니, 배울 사람한테 배워야지. 둘 다 한 번씩 기회 줄게. 최예담은 80 나올 것 같아. 오케이, 마지막 기회. 와! 몇 킬로? 80. 제가 제 사비로 10만 원 드릴게요. 다시 참가한 거니까 딱 하나요. 야, 이거 80 되면 유튜브빵이다. 아, 나 구라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못 믿겠으면, 못 믿겠어 한 명 가봐. 오! 오! 야! 그지? 아. 누구한테? NCT 오빠들. NCT요? 네. 아니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한테 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아, 엄마 아빠 딸 20만 원 벌 수 있었는데 못 벌었어. 미안. 20만 원 받았어도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 모른 척했어 하면서. 왜 그래? 재민 오빠, 채현 오빠, 정우 오빠. 아, 너무 많아서 말을 못 하겠는데 너무 잘 보고 있고. 기간 오빠. 네? 기간 오빠. 재민 오빠. 희건 오빠. 아, 희건 오빠. 내 이름도 몰라. 아, 알아요. 예령아, 끊어. 알았어. 근데 NCT가 유희관 이유를 볼 줄 모르겠네. 네, 오늘 구소광 유희관을 이겨라. 오늘 네 번째 시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많은 시민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중앙대학교 여학생이 72kg였는데 79kg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여성부 최고 기록 경신을 했고요. 바쁜 현대 사회생활 속에서도 이 한강공원에 나오셔가지고 사랑하는 가족, 또 사랑하는 연인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유익한 이유를 보면서 돗자리를 피면서 라면 한 끼 하시는 건 어떨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 기록들이 깨질까 걱정을 많이 했고 기대를 많이 했지만 어려운 기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에는 또 어떤 숨은 고수들이 있을지 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유희관이 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80kg 넘을까 봐 당황하셨죠? 야, 씨, 돈 나갈 뻔했어. 야, 라면 먹으러 가자.